오늘은 서머스탯. 서머스탯이라는 것은 엔진과 이 라디에이터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의 수문 역할을 해요. 문 역할을. 엔진은 어느 정도 뜨거워야 그 효율이 좋습니다. 제성능을 발휘를 하죠. 얘에 대해서, 온도 센서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고,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과열이 되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서머스탯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열려요. 이 뜨거운 물을 빼죠. 뺀 만큼 아래쪽에서는 찬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열렸다, 또 너무 차면 닫혔다, 뜨거우면 열렸다, 또 차가우면 닫혔다 해서 이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부속이 요 안에 있습니다. 서머스탯. 위치는 이 라디에이터 호스, 상부 호스와 엔진과 사이에 있어요. 이것이 고장이 나면 엔진의 온도가 안 올라간다거나, 또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예, 계속 과열이 되는 거죠.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것은 얘가 열려서 고장난 경우. 계속 순환이 되니까 얘는 일정한 온도를 만들 수가 없고요. 얘가 닫혀서 고장이 난 경우는 순환이 안 되니까 얘가 과열이 되죠. 예, 그럴 때는 이 서머스탯을 갈아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위쪽에 있고요. 요새 나오는 차들은 아래쪽에도 분포를 합니다. 가는 방법은 요 놈과 저 아래에 있는 놈두 개를 풀면 요게 빠져요. 얘를 풀고 쉽게 빼낸 다음에 서머스탯을 그대로 끼우고 새로운 것을, 그리고 가스켓을 갈고 다시 조이면 끝나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속입니다. 제가 뜨거운 물로 실험을 할 테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머스탯에 관한 랭글러와 이제 오래된 차, 예, 설명이었습니다. 자, 물을 끓여서 서머스탯의 원리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냉각수는 뜨거워진 것을 식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워진 것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엔진의 온도는 한없이 올라가다 엔진이 망가져요. 그래서 90도 정도 됐을 때 서머스탯은 문을 열어서 뜨거워진 물을 라디에이터 쪽으로 보내고, 라디에이터 쪽에 있는 그 식은 물이 그만큼 또 엔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우면 열어서 빼주고, 또 너무 차가우면 닫아서 뜨겁게 해주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엔진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손에 보이죠? 네, 이게 열린 겁니다. 뜨거운 물은 100도, 지금 한 90도 정도 됐습니다. 이때 열려서 물을 빼고, 또 찬물이 지금처럼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찬물이 라디에이터 쪽에서 오는 물이 유입이 되면 이것은 또 닫힙니다. 그래서 서머스탯은 열고 닫히고 하면서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